경기도 일산 최영경 씨가 생애 처음 지은 집입니다. 저희 집은 이 위치에서 아주 스카이라인이 제일 멋있게 나와요. 패티오 지붕 꼭대기하고 본체 꼭대기에 딱 만나는 지점 모양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이지만. 네. 네. 여기서 보면 늘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면? 아, 좋죠. 집을 볼 때마다 가슴 가득 뿌듯함을 느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 설계도. 비행기 조종사인 최영경 씨는 모형을 토대로 이 집을 혼자서 손수 지었습니다. 설계도 없이 이거 모형만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한다기보다도 이 모형 자체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아무것도 없던 빈땅 위에 놀라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올리네. 중요한 순간 찍었다 지금. 이거 혼자 다 했네 뭐. 비행이 없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공사 현장에 나와 집 짓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은 아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재밌었냐면 회식 가면 집에 빨리 가서 일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회식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할 정도였으니까. 당시 건축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근처 공사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배워가며 진행했습니다. 여기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점심 저녁을 먹었는지. 밥 먹는 것보다 집 짓는 게 더 좋으니 그걸 누가 말려요? 못 말리지. 설계부터 내부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해낸 최영경 씨. 그 사이 계절은 바뀌고 자그마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 로비입니다. 천정이 높죠? 이게 5m 50? 집안은 빈틈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거실에 딸린 우리 주방인데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 가족이 말한 대로 좀 주방을 중앙으로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홈바 스타일로 이렇게 뺐습니다.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유럽풍의 발코니, 플라스틱 상하수도관을 이용해 만든 거실 벽난로, 그리고 주방 싱크대까지 모두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현재 들어간 게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서 땅값 빼고 인건비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집을 직접 지었다라고 하면? 안 믿죠. 일단은 이제 대개 생각하는 게 자기가 감독에서 졌나 보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내막을 딱 알고 나면은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걸 직접 다 했구나. 근데 사실 저 자신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언제 이걸 다 했지? 최영경 씨는 요즘도 틈만 났다 하면 수리할 곳은 없는지 살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곁에는 10년 동안 보조로 일하며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아내가 있습니다.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두 분이.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안 맞으면 집 날라갔지. 척척 맞아요 그냥. 지난 7월 최영경 씨의 집에서는 아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미래가 시작되는 이 순간 아버지 최영경 씨는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아이들의 결혼식은 내심 이 집에서 했으면 하고 바라왔는데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일단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친구들이 또 집을 다 칭찬을 많이 하네요. 이게 실현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애 아빠가 하는 대로 그냥 했는데 아들 결혼해서 좋은데 이